재청풍TV 보시고 가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제가 만들었어요. 의자. 두 시간 만에 하나 만들었어요. 그럼 요게 좀 거칠거칠 해가지고, 이거는 이제 빼빡 그라인더로 가지고 갈아버리면 이제 이렇게 쫙 갈릴 거예요. 아주 튼튼해요. 앉아보세요. 아주 튼튼해요. 아주 좋아요. 저것도 조그만 거 지금 하나 만들 거거든요. 한번 보죠. 이거 보죠. 뭐, 여기, 이렇게. 가에는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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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넣고. 아주. 지금 이거는, 강목 제가 10,000원어치 샀어요. 10,000원어치 사니까. 요런 거, 8개 주네. 요게 33, 요게 33이고, 이거 길이가 80cm 짜리에요. 제가 이제 지금 다리를 만들고 있거든요. 이거는 아니고, 이거는 받쳐놓은 거고, 이게 지금 다리를 할 거예요. 다리. 다리로 할 건데, 요거는 이제 위에 부분, 요거는 이제 위에 부분에, 일단은, 위에 부분을 하고, 밑에는 이제 또 다른 걸로 해야 되겠죠. 밑에는 이런 걸로 이제 좀 길게 해야 되겠죠. 길게 해가지고 약에 위에는 좀 좁고 요거는 좀 좁고 요거는 조금 벌려줘야 돼요. 그래야지 다리를 만드는데 별 거기 없어요. 힘을 받지.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올립니다. 뭐 이렇게 만들고 싶은 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저도 재주는 없는데 다리를 이제 두 개 만들었어요. 다리 두 개 만들었어요. 이게 두 개 만들었죠. 여기는 좀 좁고 여기는 약간 넓어야 되겠죠. 밑에는 그래서 요거 두 개 이제 이렇게 붙였어요. 못 박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의자 할 판자를 올릴 거예요. 지금 이제 다리를 세우고 있어요. 다리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는 이렇게 했고 근데 위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맞춰가지고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었죠. 두 개씩 뚫었어요. 뚫어가지고 이제 박아가지고 일단 이제 한쪽 다리를 박고 있어요. 한번 하고 보죠. 여기 이제 다리를 세울 때 이게 반듯해야 돼. 이게 좀 삐딱아야 된다든지 앞으로 안으로 굽는다든지 또는 밖으로 굽는다든지 이래 버리면 이게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이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야 돼. 의자 좀 나왔죠? 탁자가.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. 딱 만들었죠. 이거 보세요. 홈 같은 거 올려놓는 탁자를 제가 만들었어요. 잘 만들었습니까? 아직 조금 만드는 중이니까 좀 더 만들어야 돼요. 팔레트 있죠? 팔레트 물건 같은 거 가져올 때 그 나무 이래 받쳐가지고 갖고 오잖아요. 그 팔레트를 버리지 않고 오늘 의자를 두 개를 딱 만들었어요. 요거 작은 거 하나 만들고 요 큰 거 하나 만들고 큰 거 하나 만들었죠. 두 개 만들었어요 오늘.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눈찜작으로 초보자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. 요거는 작은 거 요거는 이제 힘이 부딪히라고 요렇게 가운데 이게 하나 더 줬어요. 강목을 주고 밑에 거는 안 줬어요. 밑에 거는 요 가에만 해도 튼튼하니까. 요게 이제 조금 거칠거칠 해가지고 팔레트를 쓰다 보니까 팔레트 나무다 보니까 좀 거칠거칠하죠 이게. 그죠? 그래 여기 그라인더가 이제 빼빡 그라인더가 한번 갈아주면 깔끔하지. 네. 오늘 의자 두 개 만들었습니다.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
두개 만들었습니다. 초차가 뭐 만드는 건데, 초차가 잘 만들었죠?